자, 최재원 씨. 네. 제발 시원하게 웃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품 노력해보겠습니다. 부럽네요. 김효정 씨가 사연 보내주셨어요. 몇 년 전 맥은 매일 똑같은 하루를 반복하던 어느 날 정시 퇴근을 하지 못하고 1시간 정도 연장 근무를 하고 버스 타고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퇴근 시간이 좀 지나서 그런지 그날따라 버스 안도 조용하고 사람도 많지 않아 좌석에 앉아서 갈 수 있었어요. 제가 버스에 타고 몇 정거장 지나서 유치원생 한 명이랑 그 아이 엄마가 탑승을 하는 거예요. 늦게 아이랑 같이 퇴근하는 직장 마음처럼 보여지더라고요. 제가 앉은 자리 앞좌석에 유치원생이 앉고 엄마는 서서 갔어요. 다시 버스는 달렸고 참고로 회사 근처에는 공장 지역이라 할 정도로 공장들이 많이 있어요. 한참을 가는데 이제 한글을 배우는 아이라서 그런지 간판 글자를 하나하나 읽어보는 겁니다. 그러던 중 한글로 이노베이션이라고 적혀있는 간판을 보더니 아이가 엄마에게 엄마 이노베이션이 뭐야? 라고 묻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저도 이노베이션이 무슨 뜻이었지? 라고 속으로 생각하는 찰나 아이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야. 그거 영어야? 이노베이션이 뭐야? 영어야? 영어. 왜 나한테 영어를 물어봐? 어?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이 우리 집 개 이름인데 중간에 개 이름을 제가 보는 바람에 웃겨가지고. 안녕하세요. 동생의 강추로 컬투 진품 명품을 챙겨드는 애청자입니다. 13년 전쯤 어느 한가로운 봄날 아빠께서는 마당에서 키울 아주 귀여운 아기 풍산개를 한 마리 데리고 왔습니다. 풍산개. 너무나도 귀여운 강아지 동장에 어떤 귀여움의 이름을 지어줄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빠께서 이놈이 성은 이씨 이름은 리와다 이리와라고 부르도록 해. 알았어. 이리와 라고 하시더라고요. 리와야. 그러나 가족들은 다 반대했습니다. 이름이 이리와가 뭐야. 아 별로다 라는 생각 중에 가족들은 다른 이름을 지어 부르기 시작했죠. 뭉치야, 누렁아 등등. 심지어 이름에 크게 관심이 없는 남동생은 개야 하며 정겹게 불러주었지만 결국 강아지 이름은 이리와가 되었어요. 강아지는 무럭무럭 자라서 든든한 우리 집 지킴이가 됐고 동네에서 가장 사나운 개로 이름을 날렸죠. 아빠는 가끔 이리와를 마당에서만이라도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도록 목줄을 풀어주곤 했어요. 아빠가 이리와를 풀어주면 이리와는 헥헥헥거리며 고삐 불린 망아지처럼 마당을 마구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이리와가 마당 탈출을 시도하고 하려고 하면 아빠가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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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헛!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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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오라니까! 하며 관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리와가 망아지처럼 놀고 있던 어느 날 마당에 텃밭을 가꾸러 나가신 엄마의 신경적인 목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일인가 해서 뛰어나가 보니 이리와가 엄마 옆에서 격하게 꼬리를 흔들며 주변을 빙글빙글 날뛰고 있었고 그게 무척이나 방해가 됐던 엄마는 이리와를 향해 이렇게 소리쳤어요. 이리와 저리가! 이리와 저리가! 이리와 저리가! 이리와 저리가 좀! 이리와 저리가! 이리와 저리가 좀! 이리와 저리가! 이리와 저리가! 누가 들으면 미쳤다. 가끔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엄마를 쳐다보곤 했어요. 이리와 저리가! 나 웃긴다. 8만원 드리겠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8만원입니다. 자, 이준혁 씨의 사연 하나 들려드리죠. 짧은 사연입니다. 걔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겠네요. 왔다 가래니까. 아니 와 저리 가. 이크 에크. 저희 학원쌤이 해주신 이야기예요. 학원에 오키가 다녔다고 합니다. 가명이래요. 수시가 다가오는데 어느 날부터 열심히 하지도 않고 수시가 다가오는데 맥이 막 빠져있다고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답답한 마음에 아 오키야 수시가 코앞이야 너 왜 그러니? 하고 물어도 오키는 아 몰라요. 아 짠네 진짜.
모른다고요. 이런 반응을 보이며 축축 처져 있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담실로 불러왔고. 아이 호키야 너 왜 그러니? 이거라도 좀 말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봄이라도 호키 한마디. 아 진짜 짜증나 몰라요. 아 진짜 씨. 우리 엄마가 무당인데 나 안 된대요. 아 짱나요. 안 된대잖아요. 우리 엄마 무당인데. 이리 와 저리 가. 선생님은 그 말을 듣고 무슨 말을 할지 몰라갖고 멍하니 있다가 알았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해보자. 그래 끝까지 열심히 해보는 거야 알았지? 그렇게 다시 심길전한 오키는 보란듯이 수시에 합격했고 자기 엄마는 선무당이라고 소문을 내고 다녔대요. 제훈씨 재훈 하나 더 해줘. 제목 여고생의 아이돌. 안녕하세요. 특성화고에 다니는 3학년이에요. 아, 이건 특성화고 좋더라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 한번 한 적 있었는데 네. 뭐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전문가를 길러내는 미리 고등학교 때부터 그렇군요. 많이 좋아졌더라. 많이 좋아졌더라 진짜. 저희는 졸업고사까지 모두 끝마쳐서 진도를 나가진 않지만 아직 1, 2학년과 수능을 앞둔 아이들에게 방해가 가지 않도록 수업시간에 대놓고 놀진 못해요. 시험 끝나면 개장하는 학교 시네마도 개장이 안 되고 정말 자습만 하러 학교에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기에 아직 학교에 남아있는 아이들은 한창 노름에 굶주려 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이 너무나도 놀고 싶어해서 선생님께서 어쩔 수 없이 야 그럼 너희 반끼리 빙고 게임이라도 해 라고 말씀하셨고 핸드폰을 가지고 놀라는 것도 아니고 보드게임을 하라는 것도 아닌 정말 순수한 빙고 게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모두 다 일사천리로 종이와 펜을 집어들고 한 명도 빠짐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첫 번째 빙고 주제는 남자 그룹 아이돌. 그런데 요즘이 아닌 옛날 아이돌도 된다는 말에 H.O.T, 잭스키스, 신화 등등 옛날 남자 아이돌들이 많이 나오던 중 다음 차례 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컬트! 10만원! 왜? 10만원! 좋은데? 10만원! 10만원! 감사합니다! 여기 누구야? 10만원! 아유, 예, 예, 고맙습니다. 10만원! 이리 와, 10만원! 아, 좋은데? 나 컬트! 그러자, 교실은 조용해졌고, 아이들이 웃기 시작했어요. 아이고야. 야, 왜 컬트가 왜 아이돌이야? 애들이 항의를 하자 그 아이는 정말 당당하게 야, 나한텐 아이돌이야. 라고 우기길래 결국 웃으며 넘겼는데 결국 컬트로 다른 아이들의 빙고를 방해했던 그 아이가 우승을 했어요. 현역 여고생에게도 아이돌로 지목되는 컬트 삼촌들 역시 대단하네요. 어 대단한데 진짜. 어우 저 8만원이요? 저 9만원이요? 10만원 전 10만원이요. 9만원입니다. 라붐의 평평 듣고 올게요. 이상훈씨 날 좋은 가을 4살짜리 우리 딸이랑 캠핑을 다녀왔어요. 아, 아내에게 하루 정도 혼자만의 시간을 주기 위함이었죠. 오, 잘하셨네. 그러나 땡깡쟁이 우리 딸 덕에 안고 달래고 하다 보니까 간만에 무리를 했는지 허리를 삐끗하고 말았어요. 아이고 아빠 허리 삐끗한 것 같아. 4살짜리 딸이 조심했어야지. 아빠 조금 쉬어야 될 것 같으니까 언니들이랑 좀 놀래? 했더니 우리 딸이 순순히 언니들과 캠핑장에 있는 트램폴린을 열심히 타러 갔어요. 한참 놀다가 돌아온 우리 딸 하는 말이 기특하게도 아빠 허리는 안 아파? 라고 말하기 저를 걱정해 준 줄 알고 여전히 조금 아프긴 했지만 덕분에 많이 좋아졌어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딸이 그럼 나 좀 안아줄래? 천재네. 천재네. 그걸 노리고 있었어. 효녀네 효녀. 그래도 네. 네. 그래도 마음이 착하네. 아,
익명을 요구해 주신 분의 사연입니다. 시험기간인 21살 여대생이에요. 저는 공강시간엔 단과대학 정독실에서 신문을 읽곤 합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요. 그렇게 한 달 정도 됐는데 잠시 자리를 비우고 온 사이 제자리에 스포츠 음료 게토렐레가 있는 거예요. 게토렐레 캔도 아니고 페트병으로요. 게토렐레 웃긴다. 복근할 수만 해. 원래는 물 이외의 음료수는 반입 금지지만 거의 굶다시피 한 저에겐 그 음료수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입을 딱 대고 춥춥 마시는 중 대각선 방향의 남자와 눈이 마주쳤고 한눈에 그분이 주신 거구나 알 수 있었어요. 눈짓으로 잘 마시겠다는 인사를 전하고 다 마시면 뭐라고 말해야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는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어요. 게토렐레 주둥이에 입이 뽁하고 껴버린 거예요. 와우. 와. 아, 이렇게 마셨구나. 아. 평소 같으면 그냥 뽁 하고 꺼내면 될 텐데 거긴 단과대학 정독실이었어요. 오늘은 시험 기간이었고 모두가 예민했습니다. 살짝 머리를 굴려 조심조심 병 주둥이에서 입을 빼려고 했는데 병에서 들리는 마찰음 뽕. 그 소리는 정말 방구 소리 같았어요. 진짜 웃긴 사람이. 전 황급히 다시 입을 집어넣었어요. 주위에 시선이 쏠렸고 저는 혼자 칸막이 책상 속에서 병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후후후 바람을 불어보며 빼내보려 했지만 시도할수록 뽕뽕뽕 소리만 날 뿐 빠지지 않았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던 대각선의 남자분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고개만 쳐박고 있자 결국 밖으로 나가버리셨어요. 저는 급한 마음에 이리저리 머리를 굴렸어요.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음료수를 완전히 눕힌 상태로 만들면 병 입구 부분과 내 입술에 음료수가 찰랑찰랑할 거야. 그때 입술을 빼내면 음료수는 살짝 새더라도 뽁 소리는 안 내고 입을 뺄 수 있을 거야. 마음이 너무 바빴기에 저는 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러나 뽁뽁뽁뽁뽁뽁 하는 소리와 함께 음료가 의자 방석에 주르륵 흘렀고 모든 정독실의 학생은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문과 계열인 제 머리에 한계를 욕을 하며 미니 물티슈를 얼른 꺼내 닦았습니다. 아 그런데 왜 그래? 궁금하다. 아 진짜 몇몇 학생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뭐야? 방구 끼다 오줌 싼 거야? 닦고 있으니까 봐. 헐, 그러고 보니 물티슈에 묻은 음료수 색깔이 노란색. 위치도 하필 의자 방석 부분에. 게다가 바지에도 묻고. 멀리 있던 학생들은 제 게토렐레 음료수병을 보지 못했고 그런 오해를 한 거였어요. 그때 그 남자가 정독실에 들어왔고 정독실 입구에 앉아있던 그 남자분의 친구가 그 남자분에게 입모양으로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야, 쟤 방구 끼다 오줌 쌌대. 음료 반입 금지인 정독실이었기에 지금은 인과응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단 한 가지 그래도 아쉬운 건 왜 그분은 저에게 노란 게토렐레를 주신 걸까요? 그 진짜 실제로 그런 사람 있나요? 아 이게 소변별 여기 있나? 뭐 그건 모르겠는데요. 뭐 질일 순 있겠지만 콸콸 나오겠습니까? 콸콸콸. 저 9만 원이요? 저도 9만 원이요. 저도요. 9만 원입니다. 뭐 9만 원이 세 개를 왔다 동선아. 허영재 씨. 이름이 형재예요. 조회수 24건이고요. 춘천승 빵건이에요. 제가 2등병 때입니다. 전 궁기가 바짝 들어서 내무실 침상에 각 잡고 앉아있었죠. 다 그래요. 제 옆에는 두 달 위 고참이 TV를 보고 있었어요. 그분은 게으르고 더럽고 덜렁대서 항상 주변 사람들 고생시키로 유명한 고참이었습니다. 때마침 내무반으로 들어온 말년 병장이 코를 부여잡고 그에게 가까이 갔어요. 야! 너 왜 이렇게 더러워? 몸이? 어? 냄새나! 안 씻었어? 지금 TV를 보고 있어서 이것만 보고 쓰겠습니다.
고작 일병이 말년병자에게 대들다니 주변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이게 미천 고참의 시들한데도 좀 이따 빨리 씻어! 빨리! 좀 이따 이래 너 맞고 씻을래? 그냥 씻을래! 씻어! 화가 나면 엄청 무서운 고참이나 저희들은 모두 그 말을 듣고 바짝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그때 혀 짧은 고참이 얘기했습니다. 네! 맞고 안 씻겠습니다! 와 대단하다. 맞고 씻을래? 그냥 씻을래? 맞고 안 씻겠습니다. 결국 그 고참은 미친 듯이 맞고 깨끗이 씻었습니다. 와 대단하다. 임예림 씨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엄청난 우량아. 네, 얼마 전에 둘째를 낳았어요. 사연은 첫째 아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울 큰애는 키 103cm에 몸무게 20kg에 육박하는 체중으로 커다란 몸집을 자랑하고 있죠. 한 끼에 공깃밥을 두 그릇 정도는 딱딱하고요. 밥 먹고 과자 한 봉지는 기본, 우유 작은 것도 하나 다 먹습니다. 그래도 모자란다 싶으면 동생 젖병을 입에 물고 다니며 행복해하는 아가랍니다. 저 정도면 보통 네다섯 살 정도인데요. 우리 애는 두 살입니다. 네. 뭐, 거의 키가 몇이라고 그래? 103cm. 그러니까 거의 두 배 큰 거야, 두 배. 네. 와. 진짜 엄청 큰 거예요. 네. 보통 애들. 진짜 그 지금 저희 애들 다섯 살인데. 네. 작은 애들은 100도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20kg 몸무게는. 와, 네. 두 살, 22개월 된 아이인데 그렇게 크대요. 우리 아들 지금 18kg거든요, 다섯 살인데. 두 살, 22개월. 24개월이 채 안 된. 그리고 두 살이기 때문에 당연히 말을 잘 못합니다. 공기법을 두 그릇을 먹는데. 네. 말을 못해서 아주 간소한 단어. 물 줘, 밥 줘, 응, 아니, 합의. 이렇게 두세 단어로 된 것들만 말할 수 있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애는 두 살입니다. 네. 며칠 전에 아이 데리고 동네 놀이터에 갔는데요. 이 녀석 어찌나 신나하던지 머리를 앞으로 받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더군요. 놀이터엔 다른 꼬맹이들이 많았는데 한 아이가 우리 애를 보더니 말했어요. 저 오빠 못 보던 오빠다. 어디 유치원 다니지? 오빠란 바로 두 살짜리 제 아이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미끄럼틀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 앞에 어떤 여자아이가 서 있었고 비켜달라고 말하고 싶지만 아들은 아직 말을 못하기 때문에 서성대다가 답답했는지 하더군요. 보다 못한 제가 말했습니다. 얘들아 얘 아직 어려. 두 살이야. 이 아줌마 왜 거짓말해요? 나보다 큰데요? 거짓말 아니야. 두 살이야. 그러니까 아직 말을 못하지. 아가타게 좀 비켜줄래? 이 저 아줌마도 바본가 봐. 아가래. 어딜 봐서 아가야. 두 살이래. 말도 안 돼. 우리 애는 이번엔 시소를 타겠다며 절 보고 황소처럼 달려왔어요. 오빠! 잘 읽는다. 네. 제가 졌네요. 예. 놀이터 벤치에 앉아 계시던 할머니는 이야 이거 저놈 시키고 튼실하게 생겼네. 에미에미가 누구요? 할머니. 얘 아직 두 살이거든요. 두 살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 야, 이 새들 이 애가 커서 소도 때려잡겠구만 이거. 어이구 싫은 거 이거. 실내 놀이터에 가면 3살 이상은 8,000원, 3살 이하는 4,000원을 받는데요. 우리 애는 무조건 8,000원 내라고 해서 항상 육아수첩을 펴서 주민번호를 확인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애 정말 두 살이에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난 이희정이다. 동생과 동생 친구가 주말에 하이킹을 갔습니다. 하이킹 오랜만이다. 예. 하이킹이 이제 높은 곳에 가는 거죠? 높은 왕이죠. 고맙습니다. 뭐가요? 아니 높은 왕 이런 허접한 개그에 웃어줘서. 네. 동생은 자전거를 썩 잘 타는 편이 아니라 천천히 산을 올랐다고 합니다. 친구는 동생을 보고 천천히 조심해서 올라와.
하더니 혼자 열심히 올라갔다고 합니다. 동생이 올라가자 먼저 도착해 있던 친구 녀석은 야 이제 내려가자 조심히 내려와 같이 가는 의미가 없네요 하면서 또 앞장서서 내려갔고 자꾸 뒤를 돌아보며 야 조심해라 야 조심해 를 연발하더래요. 동생을 알았다고 하고 너도 조심해라 하면서 내려가는데 사건이 터졌어요. 한참 내려가다 보니 친구 녀석이 또랑에 빠져있더래요. 어디 부딪혔는지 친구 머리가 피가 흐르고 있답니다. 아, 야, 너 괜찮냐? 119 부를까? 그래. 넋이 나갔대. 얼마 후 119 대원이 와서 친구를 불쑥히 구급차에 태웠어요. 동생도 같이 타고 병원으로 가는데 친구는 피를 많이 흘렸는지 어지러워했습니다. 119 대원은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고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 잠들려고 하면 안 돼! 잠들면 안 돼! 눈을 떠! 하잖아요. 친구는 집단에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아저씨! 아저씨! 저 자면 안 되죠? 지가 지 입으로 아저씨! 저 자면 안 되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자면 안 되는데 그런데 119 대원 아저씨가 하는 말 왜요? 졸리십니까? 졸리면 자도 돼요. 그건 뭐 총상을 맞거나 네. 치명상을 입었을 네. 때 그렇겠죠. 네. 피 찔끔 나는데 자도 되죠. 예, 네. 그렇죠. 운동에 자 장홍두 씨의 사연을 제가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전 남들이 갖지 못한 엄청난 눈을 가졌습니다. 그건 바로 상대방이 누구든 100m 앞에 있건 1m 앞에 있건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죠. 나는 알아보는 건 줄 알았어. 충분히 웃겠네요. 어? 예. 여기까지 하시죠. 그 다음 문제 괜찮아요. 그래, 예. 그래요. 제 눈은 썩었어요. 엄청난 거지. 아, 예. 아주 친한 사이거나 매일 보는 가족이 아니면 정말 사람을 잘 못 알아봐요. 어릴 때 동네에선 인사를 안 한다고 버릇없는 녀석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싫어서 마구마구 인사를 했더니 모자란 아이라는 소문이 났어요. 극단적이죠. 극과 극으로 간다 사람이. 간혹 오락실에서 마주친 담임선생님을 동네 불량보로 착각하거나 학교 선배에게 반말을 하기도 했어요. 후배한테 존댓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도 나름 잘 살았어요. 나중에 유령의 생에서 사람 얼굴 말고 말투나 헤어스타일, 옷차림 등으로 구분해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구분하다 보니 좀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제가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는 같았어요. 정말 모든 게 똑같았어요. 사람들이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머리를 하고 심지어 말투도 똑같았어요. 지옥이었어요. 누가 누군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신병일 땐 그나마 나았습니다. 전부 다 저보다 고참이니까 아무 데나 막 경례를 쏴붙였어요. 전 군기 바짝 든 모범 신병이었어요. 문제는 일병 때 비싸게 생긴 후임들이 들어오자 미치겠더라고요. 마구마구 후임과 고참이 헷갈릴 즈음 미묘한 행동의 차이를 발견하고 나서 구분하기 쉬워졌어요. 좀 거만하다 싶으면 고참, 좀 어리버리하다 싶으면 후임. 이렇게 결론을 지었죠. 그렇게 무사히 군생활을 마칠 땐쯤 문제가 터졌어요. 말년 병장이었던 전 애들을 데리고 작업을 나갔어요. 심심하던 참에 저 멀리 멀뚱하게 서 있는 신병을 발견했습니다. 야! 일로 와봐! 컴온! 예! 이 자식아 군기가 빠졌어! 그런데 신병이 가까이 다가오는데 분명 작대기 하나인데 그게 구부러져 있었어요. 신병은 신병인데 신임 소대장이었던 거예요. 어리버리해 보는 건 신병이나 신인 간부나 마찬가지거든요. 간부를 불러낸 저나 병사의 분을 받고 뛰쳐온 소대장이나 뻘쭘하긴 마찬가지였어요. 서로 말없이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 저 멀리서 다른 소대장이 그 소대장을 불렀습니다. 그 소대장은 다시 야! 그러니 뛰어갔어요. 그 일로 인해 전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말년이 되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하자니 걱정이 앞섰어요. 오랜만에 보는 친척과 하객들, 신부 화장을 한 제 와이프, 게다가 앞뒤로 잡혀있는 다른 결혼식 하객들, 구부려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혼식을 월요일에 했어요. 아, 사람 많이 오지 말라고? 야. 우리밖에 결혼식이 안 하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아내는 아직까지 그날이 60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길일인 줄 알고 있다. 아내한테 뻥친 거지. 야, 이날이 600년 만에 한 번 오는 길일이야. 저 엄청나지 않습니까? 엄청난 이벤트 김주환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참고로 저희 신랑 이름하고 똑같은데요. 김주환 씨. 네. 신랑이 보냈나요? 그런가요? 엄청난 아내 이래갖고 보낸 거 아니에요? 저희 부부는 경상도 출신으로 서로 무뚝뚝하기가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예요. 4년을 연애하고 결혼을 약속했을 때 일이죠.
연애하는 동안 이벤트라고는 받아본 역사가 없는지라 주위에서 누가 어떤 이벤트를 했다면 남친한테 아유 내가 언제 저런 거 받아보나 압박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년 동안 안 하던 사람이 하겠어? 라는 생각이 컸고 매번 기대감 없이 방언하듯 남자친구한테 중얼거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점심 식사를 하고 나른함에 눈꺼풀이 슬금슬금 감기는데 사무실이 갑자기 소란스러운 거예요. 글쎄 우리 부서 여자 사원의 남자친구가 수타박스 커피를 20명 되는 직원 수대로 배달을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와 부럽다 부럽다. 동시에 난 뭐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만나기만 해봐. 퇴근하고 남친을 만났죠. 보자마자 쏘아댔어요. 오늘 회사 직원이 남친이 오늘 회사 직원 남친이 회사로 인원수대로 커피를 보냈는데 너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이벤트 하나 없냐고. 남친은 지친 듯 듣고 있더니 알았어 알았다고 버럭 화를 내면서 가버리더군요. 갔어요. 내가 너무했나 싶었지만 저도 짜증이 확 나서 휙 가버렸습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 또다시 눈꺼풀이 슬금슬금 감기는데 며칠 전에 회사 여직원 남친이 커피를 보냈을 때보다 훨씬 큰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또 누가 뭘 보낸 거야? 고개를 드는 순간 전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되었어요. 다방에서 커피를 배달하는 아가씨 네 분이 제 이름을 부르며 남자친구분이 회사 분들을 위해 커피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박수 보내드릴게요. 네. 다방 언니들은 빨간색 보자기를 펴고 커피 20분분을 탔습니다. 오빠 어떤 걸 타드려요? 네. 4년 동안 이벤트라고는 없었던 남자친구가 처음으로 한 이벤트가 다방 커피 배달이라뇨.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혔지만 그 일로 회사에선 그 이상의 놀라움이 있는 이벤트는 없었어요. 지금 남편이 된 남자친구는 이벤트의 달인으로 아직까지 회자되고 있습니다. 네, 신청곡은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 유영우 씨입니다. 사연은 되도록이면 익명으로 부탁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용호 씨. 이미 이름을 읽으셨대도 상관없습니다. 전 쿨하니까요. 괜찮네요. 괜찮네요, 이용호 씨. 찬우 형이 읽어주세요 해주셨네요.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용호 씨. 컬트쇼에는 각 학교마다 계시는 미친 개 선생님들의 사연이 번번이 올라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다릅니다. 그 선생님은 미친 개 선생님이 아니라 그냥 미친 선생님이세요. 그분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우선 다방면에 취약하십니다. 눈이 안 좋으시고 귀도 안 좋으시고요. 그리고 수학 선생님이신데 수학에 약합니다. 안 됐네요 선생님. 수업 시간에 나가야 할 진도를 재빨리 나간 뒤에 남은 시간에 주어지는 자습 시간. 학생들이 모르는 문제를 질문하면 안 들리는 척 수학책을 보십니다. 뭐라고? 게다가 꿋꿋하세요. 눈 한번 깜빡하지 않고 계속 책만 보십니다. 질문을 해도요 안 들리는 척하고. 전 교탁 앞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에 선생님 표정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초조해하시면서 눈을 굴리는 광경이란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울 정도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 감각이 완전 제로라는 거예요. 수학 시간이 4교시에 들었는데 간혹가다 5교시 점심시간까지 내리 수업만 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쉬는 시간 종이치지만 귀가 오두신 선생님은 못 들으십니다. 다시 수업 종이치고 다른 과목 선생님들이 저희 방 창문으로 미친 선생님이 계속 수업을 강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발걸음을 돌려 교무실로 내려가십니다. 아무도 그 선생님께는 수업이 끝났으니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이 없어요. 미친 선생님께서는 자신의 연배를 들먹이며 손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이래도 되는 거냐며 아직 종이 치지 않았는데 왜 나오라고 하는 거냐며 아니 종이 안 쳤는데 왜 나오라는 거야? 아웃사이더 뺨을 후려칠 정도의 빠른 현울림으로 모든 선생님들을 제압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수업 중에 조십니다. 학생도 아닌데 수업 중에 조세요. 수업을 잘 진행하다가 갑자기 20초 정도 말이 없으시면 둘 중에 하나예요. 조시거나 모르는 문제거나 칠판에 뭔가를 계속 쓰시다가 조십니다. 분필을 계속 뭔가 써내려가는데 알아볼 수 없는 형태를 가진 문자가 됩니다. 언뜻 보면 한글 같은데 숫자 같기도 한 글자를 막 쓰십니다. 그리고 중얼중얼 거리세요. 잘 들어보면 최근에 했던 약속이나 빌린 돈이나 빌려준 돈의 액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X값이 3이잖아. 그럼 여기 XY값은 23,500원 되는 거지. 언제 갚으면 되지? 웃기지만 소리 내어 웃을 수 없는 묘한 상태,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기대죠. 웃으면 선생님이 욕을 하세요. 어떤 놈이 웃어? 엄청난 선생님이죠. 추신. 사실 이 글은 2부작으로 계획 중입니다. 잘 나가다 끊기니까 감칠맛 나죠. 그런 심리를 역용한 겁니다. 사연이 당첨된다면 2부작 미친 선생님이 미친 운동의 편을 올리겠습니다. 이분이 특이하시네요. 차신구 씨. 차신구. 차신구. 어우. 차를 거꾸로 하면 신구 아저씨 차네요. 신구차. My name is 신구차. 신구 선생님 차가. 네. 조회수 18건. 4주에다 추천 수는 8건. 할머니의 최신형이라는 제목입니다. 제주도에서 유통업을 하는 26살 청년이에요. 저희 사장님께 들은 얘기인데 얼마 전 사장님께서 어머니의 핸드폰을 바꿔주셨는데 사용하기 불편하셨는지 늘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하시더래요. 스피커폰으로 해놓으면 상대방과 나누는 대화가 다 들리잖아요. 하루는 밥을 먹고 쉬고 있는데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핸드폰 판매를 권하는 텔레마케터였어요. 안녕하세요. 걸트텔레콤 홍보센터 오케이요. 그래요? 나는 김복자요. 왜? 네, 김복자 고객님. 혹시 최신형 핸드폰 어떠세요? 나 김복자요. 네, 김복자 어머니. 저희가 핸드폰을 최신형 핸드폰으로 바꿔드리는데 혹시 생각 있으신가 해서요. 난 정말 김복자인데? 왜 자꾸 최신형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이름은 김복자인데? 김복자한테 전화하고 최신형을 찾으면 어때요? 그 아가씨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상냥하게 어머니 성함은 김복자님이 맞으시고요. 핸드폰이 오래되셨으니까 저희가 최신형으로 바꿔드리려고요. 최신형으로요. 좋은 걸로요. 그 말에 사장님 어머니께서는 완전 화를 내시며 뭐라? 아니 이 이름 우리 아버지가 지어준 건데 니깎이 뭔디 최신형으로 날 바꿔! 결국 아가씨는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전화를 끊었고 어머니는 아유 내 이름이 어때죠? 최신형보다 훨씬 낫구먼 김복자 아이고 하며 화를 내셨다고 하네요. 자, 송희영 씨의 사연 아까 읽어드린다고 1분 후에 읽어드립니다. 1년 전 지하철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하철을 탔는데 그렇죠 지하철에 있었으니까 지하철을 탔겠죠. 자리가 없어서 문 앞에 기대고 있었어요. 몇 자고장 지나서 지하철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아저씨가 타셨는데 전 관심이 없어서 창밖을 보고 있었죠. 근데 조용하더라고요. 원래 판매할 땐 큰 소리로 주위를 끌어서 물건을 팔잖아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냥 다른 칸으로 갔나? 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뒤에 누가 서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무서운 마음에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판매 아저씨가 저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더군요. 아저씨 목소리가 너무 작고 주위도 시끄러워서 잘 안 들렸어요. 집중해서 자세히 들어보니 저기요. 밴드 하나만 사주세요. 밴드. 네? 저기요. 저기요. 이거 하나에 1,000원. 1,000원. 뭐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예. 뭐 장사를 이렇게 소심하게 하면 어떻게 해? 모르죠. 1,000원이라니까 단돈 1,000원이요. 만능 밴드. 팔고 있어요. 착용감이 좋아요. 저기요. 아저씨는 제게 판매를 하고 있었고 주변 시선들은 전부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전 민망하기도 하고 창피해서 아니 아니세요 하면서 자리를 슬쩍 피했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제 옆에 있던 남학생이 가서 또 저기요. 밴드 1,000원. 1,000원이요. 밴드 이거 만능 밴드 1,000원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판매 첫날이었나 봐요. 보다 못한 어떤 아줌마가 이봐 아저씨 아 그렇게 하고 팔리겠어요? 답답했나 보다. 목소리 좀 크게 하고 자신 있게 팔아요. 짤 듣는 데 짤난 짤. 그러자 아저씨는 그 아줌마에게 조용히 가시더니 그럼 좀 대신 좀 팔아줄래요? 만능 밴드 1,000원인데 그러더니 아줌마에게도 중얼중얼 아줌마 1,000원
판매를 하셨어요. 아줌마는 안타까우셨는지 밴드를 하나 사줬어요. 그렇게 아저씨는 끝까지 1대1 1대1 중얼중얼 판매를 하고선 다른 가로로 옮겨서 옆간에서 저기요 밴드 하나 사 밴드 1000원 지금은 경력이 많이 쌓인 판매왕이 되셨길 바랍니다. 원래는 이제 딱판에 타셔갖고 박효주 씨의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효주 씨, 이 사연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재미를 위해 친구의 시점으로 글을 쓰겠어요. 저와 제 친구들은 수업이 끝나면 늘 학교 앞 운동장에서 그네를 타며 놀곤 했습니다. 그냥 그네만 타기 재미없던 우리들은 그네로 바이킹 놀이를 하면서 타곤 했어요. 바이킹 놀이란 두 명이 각각 그네에 앉아서 서로의 발을 엮어서 타면 그걸 밀어주는 그런 놀이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지? 두 명이 각각 그네에 앉아서 서로의 발을 아가 그네 두 개를 나눠서 아 양옆으로 아, 그런 거. 멤버는 총 4명 둘둘 짝을 지어서 타고 한 팀의 발이 끊어지면 교체하는 암묵적인 룰로 게임이 진행됐어요. 그날도 학교 후 효준의 집 앞에 있는 한적한 놀이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역시나 거기엔 우리 같은 초등학생이 얼마 없었고 우리들은 안심하고 늘 하던 바이킹 놀이를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효주와 지영이가 바이킹을 타게 됐습니다. 둘의 다리는 엮어서 버티고 있고 그 둘을 밀어주면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의 다리 힘이 얼마나 좋던지 좀처럼 다리가 끊어지질 않아 게임이 끝나질 않았어요. 그 둘을 밀어주고 있던 저와 윤지는 우리도 빨리 타고 싶은 마음에 평소보다 세게 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효주가 아 무서워 천천히 해 무섭단 말이야. 지영이 역시 아 하며 비명을 질렀어요. 그 둘의 비명을 무시하고 우리는 더욱더 세게 밀어주고 있었습니다. 세게 밀었던 효과가 있었는지 둘은 더욱더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드디어 다리가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네의 반동 때문인지 효주가 타고 있던 그네가 뒤집어졌고 효주는 그대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그네를 밀고 있던 저와 윤재는 놀란 마음에 효주에게 다가갔습니다. 효주야 괜찮아? 미안해. 야 엄마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 효주야 좀 일어나봐. 효주는 떨어진 상태로 기절을 낸 지 누워있었고 우리는 너무 걱정돼서 엄마를 부르려고 하는 순간 효주가 얼굴에 피를 줄줄 흘리면서 한마디 했어요. 안 돼. 엄마 부르지 마. 더 놀자. 아 약간 이해가 굉장히 가는 호러한데 웃기네요. 네, 약간 이해가 가는 그런 사연이네요. 일단 피라는 건 피라는 거고 노는 건 노는 엄마가 알면 못 놀게 하니까. 그럼. 네, 노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노는 게 중요하죠. 희한하도. 김은경 씨. 저희 오빠 친구 얘기입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오빠 친구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그만 의경한테 걸렸어요. 의경이 차를 세우라고 손짓했고 오빠 친구는 일부러 좀 더 앞으로 차를 세우며 의경이 오기 전에 잽싸게 벨트를 맸죠. 창문을 똑똑똑 의경이 두들겼어요. 오빠 친구는 뭐가 문제냐 하는 듯 창문을 내리며 천연덕스럽게 왜 그러세요? 묻자 의경은 벨트를 안 매셨습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라고 했고 오빠 친구는 얼굴을 붉히며 맸습니다. 매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의경은 안 매셨습니다. 지금 매셨잖아요.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오빠 친구는 아니라고 매고 있었다며 몇 번의 실갱이가 계속됐고 의경이 너무 답답했는지 급기야 소리를 질렀어요. 아니 남자 대 남자로 안 매셨잖아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남자 대 남자로 예 제발요. 라고 정말 억울하게 못 살겠다는 듯 거의 울듯한 표정으로 애원을 하듯 말했어요. 그러자 오빠 친구는 끝까지 대항했어요. 왜냐하면 오빠 친구 범칙금 낼 돈도 없는 백수거든요. 범칙금 내라면 죽는 시정도 할 사람이에요. 그러자 의경이 진짜 속이 상한 듯 네 그럼 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벨트 안 맨 건 맞죠? 봐드릴게요. 남자 대 남자로 제발 솔직히 안 매셨잖아요. 라며 끝까지 안 맨다는 대답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백수인 오빠 친구는 속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벨트를 하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고 의경은 포기했다는 듯 아 그냥 가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급히 오빠 친구가 출발하려는데 갑자기 의경이 차 앞에서 외쳤습니다. 남자래 대 남자로 솔직히 안 매셨죠? 제발 말해주세요. 그러자 출발하면서 저만큼 가던 오빠 친구 창문을 내리고 의경을 바라보고 맸다고! 그 의경이 진짜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요? 의경 괴롭히는 오빠가 친구 같은 사람 다시는 없길 바랍니다. 에러.